남았어. 11시 15분, 지금. 1시간 15분. 나 감성놈이 안 돼도 여기 추워서 안 되는 거 아닐까? 근데 걘 맛이가 없어. 챙기고 싶으면 챙기던지. 작은 감성돈인 줄 알았네. 지금까지 본것 중에 제일 크다, 맞지? 근데 내가 성대라서 안 찍었다. 뭐야? 물 차가우면 올라오는 고기야? 그거 아쿠아리움에서 본 애야? 아쿠아리움인데 있지. 얘 미역국 끓여 먹거나 튀겨 먹으면 겁나 맛있어. 이거를 뭐해 먹을까? 이걸로? 뭐해 먹는데? 그러게, 미역도 없고 김치 궁지도 없는데? 살려주자. 맞지? 이거 겁나 맛있어. 회로는 맛있어? 맛이 없어. 회로는 물컹물컹해서 맛이 없는데, 응. 미역국이나 튀김으로는 겁나 맛있어. 한 32. 32 정도 되겠다. 살려주자. 맞지? 살려주자고? 이쁘지? 이게 끝인 거 아이가 오늘. 막 후회하고 막. 왜 뭔데 뭔데? 또 흑돔이가! 더큰 사이즈다 이번엔. 매운탕 끓여 먹자. 그래야겠다. 나 줬는데도 또 흑돔이 오는 거 보니까. 오, 아까보다 훨씬 크네. 아까 걔 엄마격이다, 야. 아까 걔는 진짜 그거에 비하면 새끼였네. 수온이 많이 떨어져 있나 보다, 지금. 며칠 춥더만. 얘는
맛있게 먹어주자. 그래. 맛있으려나? 근데 낮았는데도 다른 애가 또 물고 올라온 거 보면 그냥 맛있게 먹으라는 그건가 보다. 야, 이 이빨이 엄청 세거든? 어, 조심해야지. 손 물리면은 엄청 아파. 내가 한 두 번 물려봤어. 피나? 부러지는 느낌 나. 근데 이쁘긴 이쁘지. 눈 봐. 눈도 엄청 이뻐. 보자. 네, 일로 가도 되나? 곡돔. 겨울에 잡힌 곡이야? 어. 이제 슬슬 추워질 때 잡혀. 이걸 대상으로 한 사람도 있어? 난 이거 대상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 이거 튀겨 먹으면 진짜 맛있어. 튀겨 먹으면? 이게 회로는 물렁물렁하거든? 근데 그러니까 찜이나 탕, 구이 이런 거로는 굉장히 맛있어. 또 부드러워서. 회로는 맛없고 구이 제사상용이네. 어, 괜찮아. 그래도 손맛 좀 봤어, 안 봤어? 저거 손맛 아니야? 저 38 정도라며. 근데 좀 같은 38이면 작은 사이즈 아닌데 엄청 빨리 올라오더라, 힘도 안 쓰고. 그래? 그래서 금방 떴구나. 저 큰데. 보통 35, 38 이렇게 넘어가면은 걔네들이 잡히는데 걸린 시간이 보통 보면은 한 2, 3분 되더라고. 뭐냐? 힘써? 그렇게 큰 건 아니야. 그래? 감성돔인가? 돌돔 같은 거 가지면 좋은데. 와, 돌돔 맛있겠다. 돌돔은 바로 해 떠먹을 거야. 근데 크기가 너무 큰 걸로 봐선 돌돔이 아닌 것 같다. 야, 돌돔이 얼마나 큰데. 돌돔도 70cm, 80cm까지 커. 근데 잘 못 보잖아, 그런 거. 그런 거 잡아본 적 없지, 돌돔.
돌돔은 부산에는 30 정도 되면 큰 거잖아. 엄청. 네, 엄청 기대했는데. 불쌍하지만 오늘 많이 나셨잖아, 맞지? 어. 마지막에 걸렸으니까 데려간다. 어쩔 수 없다. 마지막에 걸렸다. 대충 뜨는 거다. 오, 이렇게 맛있어 보이지? 살이 좋네. 다른 혹돔하고 다르게. 얘 혹돔 잡히면 진짜 혹돔 떠봐야겠다. 뭔가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얘 하얀살 생선 맞지 얘도? 흰살 생선. 살이 굉장히 좋네. 만져봤는데 단단하네. 오. 국물이 뽀얗지? 이쯤 되면 됐다고 생각하고 고추 넣고 배추 넣고 소금 간하면 끝이야. 이거 넣어야지. 국물이 시원해져. 미리 넣으면은 약간 배추가 죽이 돼서 못 먹어. 샤브샤브 느낌.